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동아일보에는 말이죠. 이 박재균 논설주간이 아주 특별한 글을 썼습니다. 아주 솔직하고 특별한 글을 썼는데, 과거에 이런 글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 언론에. 근데 문제는 지금 친문이 비판하지만, 비판을 받지만, 친문이 아니라 바로 당사자 문이다, 문제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직격을 했습니다.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아일보의 논설주간 박재균 씨의 그 의견에 동조하시나요? 문제는 친문이 아니라 바로 문이다! 라는 그런 제하의 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저는 진작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친문이 아니고, 아니, 대통령이지. 왜 친문에 얹혀서 대통령 조금 떨어져 있고, 입은 딱 봉하고 있고, 침묵을 하고 있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과거의 당대표 시절에 친문, 강성 친문들의 소위 말해서 문자 폭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그걸 해야 될거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그거는, 양념이라고 얘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양념. 그 말이 툭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그 양념이란 거 맛이 아주 맛깔스럽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아, 그거 정치하는데 그거 맛깔스럽고 좋은 거라 그런 의미로, 긍정적 의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친문, 강성, 대깨문들, 문자 폭탄, 이런 것이 지난 4년간 그렇게 문제가 많았어도 결국은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저 아산 그 전통시장 한번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그 아녀자, 그참 할머님, 그것이 존 할머님이 뭘 하시겠습니까? 전통시장에서 몇십 년을 구멍가게를 하다가, 구멍가게도 아니죠. 이 노상에서 뭘 팔다가 겨우 돈을 모아가지고 얼마 전에 반찬가게를 열었는데, 이제 마침 대통령이 거기에 이제 대화를 하면서 아산의 그 전통시장에서 이제 의례적으로, 아, 장사 잘 되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아이고, 막, 안 됩니다. 뭐 이걸 갖다가 막 크게 좀 강하게 얘기를 했죠. 장사 안 된다는 걸 갖다가. 그러니까 그다음에 대깨문에 이 대깨문들의 문자 폭탄을, 그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그 천진난만한 그 아주머니, 아니 할머니에 가까운 분이 그저 문자 폭탄을 맞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것이 언론에 많이 났지 않습니까? 이런 강성 친문들, 강성 친문한테 걸리면 뭐 남녀노소가 필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서 조금이라도 누만 되면 그냥 폭탄입니다. 폭탄. 문자 폭탄, 전화 폭탄, 아, SNS 폭탄. 근데 이 박재균 이 논설주간이 딱 지적을 하는 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년 동안 가장 잘못이 있다면 뭐냐 하면 언어 파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고 대대 성을 내는 이상한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운동권하고 문파에 휘둘린다는 그런 대통령에 대한 동정,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성 대통령이 문파 행동을 사실상 조장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재균 논설주간에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니까 오늘 이 얘기를 하죠. 문재인 대통령 집권 4년 동안의 가장 큰 잘못은 뭘까 하고, 저 박재균 논설위원도 언론인으로서, 또 논설 주관으로서, 그 깊은 오래된 그 연륜, 소위 그 언론인 감각, 그 연륜으로서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깊게 연구하고 논의를 해봤겠습니까? 실정을, 이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을 열가자면 입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보고 그런데 딱 하나만 고부락하면은 에? 이거다 하면서 언어 파괴를 했다. 누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4년 동안 잘못한 게딱 그거라는 거. 언어 파괴가 대단히 잘못됐다. 그것이 가장 큰 잘못이다. 잘못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잘못이 바로 언어 파괴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4년 동안의 공정이라든가 정의라든가 법치, 개혁, 상식, 도덕 같은 사회 규범적인 그 언어들, 그거 상당히 무서운 언어들이거든요. 이거는 꼭 지켜야 되는, 사회적 리더들은 지켜야 하는 바로 그것이 공정 아닙니까? 정의 아닙니까? 법치 아닙니까? 개혁 아닙니까? 상식, 도덕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회 규범, 사회 질서를 지키는 바로 이 규범 언어의 말뜻이 훼손되고 변질됐다는 겁니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정책이야, 뭐, 이 정권이, 뭐, 예를 들면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지금부터, 뭐, 가능성은 없다. 가능성은 낮다고 전제를 합니다. 절대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좀이 정권이 정신을 차리거나 또는 다른 정권이 또 들어서더라도 바로 잡을 수는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은. 그렇지만은, 이 언어가 파괴됐지 않습니까? 언어가 파괴된 언어는 사람들의 뇌 속에 깊이 이렇게 흔적,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국민 화합을 해쳤고 국가 경쟁력 이걸 좀먹었고 이걸 바로잡는 일이라든가 또한 어떻게 원상회복을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하고 지금 개탄을 하고 있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당장 이 정권 사람들이 개혁을 말하면 덜컥 무서운 생각하죠. 언론 개혁해야 되겠다 하면 개혁이란 말은 이 개선을 시켜서 개악을 시키는 게 아니고 좋게 개선을 착하게 착할 선자죠. 바르게 이렇게 개선을 해서 보다 환경을 좋게 만드는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적 사고로 생각하게 해야 되는 게그 당위인데 당연히 그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다. 이 정권에서 개혁 개혁하는 거는 바로 장악이란 논리가 들어 장악. 잡겠다 이거 내가 검찰개혁 검찰개혁에서 검찰을 바로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걸로 국민들은 잘못 알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검찰개혁이 뭡니까? 이미 윤석열 총장이 거기 딱 들어가서부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소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정의롭게 거기는 공정과 정의가 바로 밑받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개혁 아닙니까? 근데 국민들은 아니 근데 이상하다. 왜 개혁이라고 자꾸 하지? 개혁 조국 수호하면 개혁 검찰 개혁이다. 왜 이런 말을 하지? 의아했는데 이제는 다 국민들이 안다 싶습니다. 개혁은 내말잘 듣는 소위 말해서 내 손아귀에 딱 들어오는 검찰이 돼야 되고 우리 편 만들기다. 이런 뜻으로 사용했다고 지금 여기서 이 예, 논설 주관은 딱 정의를 내린다. 즉, 우리 편 만들기라는 뜻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개혁이란 말. 예. 설사 내년에 정권 교체가 돼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도 만약에 개혁을 외친다면 국민들은 벌써부터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어? 저 무슨 저의가 있는 거 아니야, 저거? 먼저 의심부터 시작할 것 같다. 왜? 바로 이 정권에서 지난 4년 동안 언어 습관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왜 이유는? 잘못 자꾸 각인을 시켰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들은 지금 당혹스럽고 당황하는 겁니다. 이문 정권 들어서 가장 크게 망가진 단어가 바로 공정이라는 겁니다. 이 공정 한번 보십시오. 이 공정이라는 건 저울을 이렇게 딱 놨을 때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와 여기가 똑같은 거, 일직선, 무게가 같은 걸 공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차별이 없는 것.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공정하고 그들의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불공정하고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분노하는 그 소위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2010, 2030들이 가장 문재인 대통령을 원래 좋아했던 소위 지지세대인데 거꾸로 됐지 않습니까? 지금 80% 이상이 no good 하고 있다면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겠습니까? 자, 여론조사를 나중에 이제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세대별 여론조사.
소위 문재인의 그러니까 이 박재규 논설 주간이 말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재인의 어학사전을 예를 들었습니다. 문재인의 어학사전에는 균형감각이라는 낱말도 좀 추가해야 할것 같다고 제시합니다. 그래서 일견 보기에는 균형감각, 문재인 어학사전에 균형감각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 다음 말에 들어가면 그게 이해됩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서 시대 정신과 함께 해야 하고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아니,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까지 이제 얘기하십니까? 아, 자기 덕목이나 좀잘 다듬고 정리를 해야 되는 분이 에?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서 시대 정신과 함께 해야 하고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이래 했다는 겁니다. 시대 정신이야 다 해석이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시대 정신, 내가 보는 시대 정신, 저분이 보는 시대 정신, 저분이 보는 시대 정신. 좋습니다. 뭐그남뭐 대통령이 생각하는 시대 정신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 손 치고. 하여튼 넘어가는데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난데없이 균형감각을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균형감각이 뭡니까? 프로포션. 난데없는 균형. 프로포션. 이 배분이 똑같이 균형을 잡고 있다. 이렇게. 이런 얘기인데 아, 역대 대통령 가운데 균형감각과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구였다고 국민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이 박재균 논설 주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균형감각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 중한 분이 그 말을 입에 올리니까 참으로 당황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듣기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적폐몰이 해가지고 이 정권 사람들 초토화시켰지 않습니까? 지금도 대통령 두 분을 가다 놓고서 저 영어의 생활을 시킵니다. 그래놓고 균형감각이라니요? 또 철저한 편가르기로 해서 통치를 갖다가 마치 편을 갈라서 하는 것처럼 조국이라든가 윤미향이라든가 추미애 사태를 결국 뒤에서 누가 조장을 했느냐? 이분, 그들 장관, 그들이야, 많이 한게 아니고 이 박재균 논설실장은, 논설주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저한 편가르기 통치로 조국 윤미향 추미애 사태를 조장했다. 누가요? 한번 들어보시죠. 조장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능한 운동권식 국정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보와 경제 인사와 코로나 백신 정책을 완전히 망치고도 4주년 기자회견에서조차 잘못한 게 없다는 대통령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균형감이 부족하니까 다음 대통령이 갖췄으면 좋겠다는 뜻이 아니라면 다시는 이런 말씀 제발 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이 박재규 논설 주관은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 균형감이 부족하니까 다음 대통령이 균형감을 좀 갖춰서 해달라면 국민들은 그 말을 믿어드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차라리 이런 말 제발 하지 말아달라. 뭐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이 박재균 논설 주관만의 생각이 아니란 얘기죠, 저는. 그날 이 회견을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봤죠. 보면서 대통령의 강한, 대통령이요. 부드럽고 약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강한 멘토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놀랐다는 겁니다. 대통령 말씀을 들어볼수록 잘못을 부인한 게 아니라 아예 잘못을 모른다는 느낌이 들어서 더욱 이 박재균 논설 주관은 아주 기가 찼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뜻이었다는 거죠. 나는 잘했는데 야당 일부 언론의 폄훼로 억울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게 그런 식으로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일반론으로 우리가 볼때 국가 지도자라면은 잘못을 알고 부인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잘못 자체를, 좀 이렇게 시인하고, 국민들에게 얘기도 하고, 아, 지난날 이렇게 한다고 노력을 해왔는데,
사실상 좀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 좀 대통령 국가 지도자라면 조금 예, 좀 덕목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잘못 자체를 모르는 게더 위험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 박주관은 얘기합니다. 저 또한 그 말에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 최고 권력자부터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4년 거친 동안에 대한민국은 잘못한 윗분들이 더 당당한 나라, 잘못한 자들이 도리어 성내는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다고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잘못을 지적하면 소위 문파들은요, 이명박 박근혜 때는 더했다 하면서 이상한 논리로 반박을 합니다. 그때는 더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그때 박 대통령 때 봐라. 박근혜 때 봐라. 이명박 때 봐라. 그때에 비하면 지금 훨씬 낫다. 전부 다 이런 식 아닙니까? 낫기는 뭐가 낫습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 나온 얘기가 뭐냐? 거꾸로 알아들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거꾸로. 박근혜, 이명박 때는 뭘더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아주 기괴한 논리랍니다. 이게 기괴한 논리라고, 기이한 논리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적어도 그때는 잘못이 들통나면요, 부끄러워할 줄 알고 또 처벌받고 그랬습니다. 인사조치 당하고. 지금 인사조치 합니까? 잘못하면 버티면은 버텐 대로 더. 아니, 예를 들면 추미애가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데도 인사조치는커녕, 응? 뭘 했습니까? 자, 사법부에서 한번 판단받아서 잘못했다면은 그 다음에 인사조치 당장 해야 되는데 두 번이나 잘못했다도 딱 뻣뻣하게 놔두고 말이죠. 이건 누가 그런 겁니까? 추미애만 잘못했습니까? 아니죠. 추미애가 그렇게 할수 있도록 딱 힘을 보이지 않게 힘을 보내준 분은 인명권자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두고 보십시오. 추미애는요, 어느 시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다음부터 추미애는 거짓말 할 겁니다. 내가 안 했습니다. 나는 시켜서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네. 적어도 그때는 잘못이 들통나면요, 그렇게 예, 부끄러워했습니다. 이명박 때도 그랬고, 박근혜 때도 그러고, 그 전에 노무현 때도 그러고, 노태우 대통령 때도 그러고, 또다 모든 대통령 그 시대마다 점철된 것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즉각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조치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 뭐 인사조치한 거 있습니까? 잘못해도 그냥 댕강하고 장관 하나 이 읍참마속하는 거본적 있습니까? 아니, 부동산 문제, 그렇게 투기 문제가 엄청 했는데도 변창흠 국토부 장관 그냥 붙잡고 있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국민들이 봤잖아요. 임기 4년이 지나면서 이것만 분명합니다. 성품이 착한 문 대통령이 주위에 포진한 8.6 운동권 세력에 끌려다니거나 강성 문파에 휘둘린다. 이렇게들 전부 다들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쵸? 아, 착한 대통령이 누군가가 조종을 해가지고 386들이, 586들이 막 끌고 다니고 말이지. 성품이 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미소 짓고 하는 이분을 주위에 포진한 386 운동권 세력에 끌려다녀서 강성 문파에 휘둘리고, 아, 그렇게들 하니까 대통령이 어떨 때는 안쓰럽고 좀 불쌍하다는 생각까지 날 정도였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틀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부적격 장관 인사를 두고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고 기자회견했지 않습니까? 그런 말에서 드러나듯이 운동권 출신 여권 인사들보다요, 오히려 문 대통령이 더 슈퍼 강성이라는 사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문 대통령이 더 강성이다. 이것을 갖다가 지금 박재균 논설주간은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자 폭탄. 한국 정치 수준 완전히 땅으로 골박아 놓은 바로 이 문자 폭탄에 대해서고요. 뭐 양념이니 뭐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니 하면서 문파 그 집단 행동을 사실상 조장해 해온 사람이 바로 대통령 아닙니까? 국민 통합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답게 문자 폭탄은 이 민주적 여론 형성을 저해한다든가 뭐 예를 들면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든가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든가 대통령이 내가 보기에도 나를 지지한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나의 품격을 떨어뜨린 일이다 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갖다가 해가지고 만약에 대통령이 이렇게 너 잘못돼 있어 이렇게 얘기했으면 지금처럼 문파가 저렇게 기승을 부렸겠습니까? 문파에 당하고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딱 떠나고 나면요. 문파에게 당한 소위 문파들 문자 폭탄에 당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 언제 당했다? 나 언제 당했다? 나 언제 당했다? 전화는 찾아보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한테 소송 제기하면 어떡할 겁니까? 당신 지지자야, 강성 지지자야. 소송하면 감당하겠습니까? 뭐 변호사인 대통령이 뭐 감당할지 모르지만은 아니 이 당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문파들한테 문자 폭탄 당한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대통령이요, 그저 기자회견에서. 다중이 쏟아붓는 그런 소위 문자 폭탄에 대해서 정치하는 분들이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라봐라. 이랬으니 더 속된 말로 환장하는 말이죠. 그말 듣고는 그 당한 사람은 얼마나 환장하겠습니까? 그냥 속된 말로 환장하겠습니까? 전 속된 말이라고 분명히 전제를 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서 환장했을 지경이었을 겁니다, 아마. 정치하는 분들이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라보라. 이렇게 주문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회견에서 다중이 쏟아붓는 문자 폭탄에는 뭐라고 했느냐? 정치하는 분들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라봐라. 이렇게 주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대통령이 대통령 모욕했다고 해서 한 사람 시민 한 명을 갖다가 그 모욕에는 여유 있는 마음을 못 보였다는 게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유 있는 마음을 그냥 잃어버리고 고소한 뒤 2년이 다 돼서야 취하한가 요 며칠 전에 취하했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 진영 사람을 완전히 적대시하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그런 문파들의 행태와 닮지 않았습니까? 닮았습니까? 이렇게 박재균 논설주간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대통령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문재인에 대한 빠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그가 초야에 묻히고 이제 하게 될 텐데 초야에 묻힐지 뭐 어떨지는 잘 모르지만 또뭐 차기 대통령으로 또 나올지도 모르고 또 그게 뭐 또 어떤 형태로 권력과 연계를 가질지도 모르고 또 권력은 떠날 때 봐야 있는지 없는지 아는 거니까. 그러나 헌법상으로는 밀려가고 있는 겁니다. 권력은 전세 5년을 준 것이지, 소유권을 준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 박재균 논설주간의 말이 100% 맞다 이거. 그에 따라서 문재인의 빠노릇하던 강성 빠들 언제까지 빠노릇 하겠습니까? 대통령 싹 전세 임기 딱 끝나면요 그 빠는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재균 논설주간이 마지막에 근사한 말을 남겼습니다. 대통령부터 여유 있는 마음을 되찾아라. 문빠를 놔줘라 그래. 여유 있는 마음을 되찾고 문빠를 놔줘 놔줘라 이거야. 너 가라 하고 딱 한마디로 명령하라 이거야. 문빠를 놔주면은 문빠도 예스 알았습니다. 우리 이제 자유롭게 대통령을 이렇게 놔드리겠습니다. 이럴 거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대통령부터 여유 있는 마음을 되찾고 문빠를
놓아주면은 몸빠도 대통령은 놔줄 것이다. 이 말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이 박재균 칼럼 아주 재밌었습니다. 보면서 그러나 깊은 현실의 함의가 축적된 그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던 마음을 어쩌면 이렇게 잘 표현을 해주셨을까? 감사하는 마음에서 한번 제가 여러분께 한번 또이 같은 이 생각을 한번 공유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권 단일화 후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훌륭한 단일화 후보군들을 한 10명 가까이 만들어내고 거기서 경쟁을 서로 시켜서 국민들에게 각인을 시켜서 야권이 훨씬 들 사람들이 댐댐이들이 다 멋있어. 국가 지도자 역량을 다 갖추고 있어. 이런 사람들을 꽉줄 세워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바로 그래서 숨도 쉴 시간 없이 그냥 딱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는 그러한 우리 야권 단일화의 그 놀라운 기적이 이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안 그럼 대한민국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권 단일화. 절대로 야권 단일화를 저해시키는 그러한 말버릇장난을 하는 못된 정치인들이 있으면 집어 끄집어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훌륭한 자원인 윤석열 총장이 1위를 추종 불허하는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참 떨어졌지만 이 홍준표 대표가 무소속임에도 불구하고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소속인 홍준표를 끌어내려고 복당을 못 시킨다는지 이런 또 모욕을 주는 용어를 사용하고 언어를 사용하는 못된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 대선 주자를 아껴야 됩니다. 대선 주자를 아끼면서 인격을 높여주고 대선 반열에 들도록 해야지. 이렇게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홍준표를 비판하고 함으로써 대선 주자 2위인 그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대선판에 소위 단일화에 그걸 갖다 깨고 분열시키려는 이 획책하는 이런 못된 정치인들을 우리 가만 놔둬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는 단일대오로 또이 소위 말해서 후보자감이 있으면 좋은 후보들이 나오도록 후보 개인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절대적으로 삼가해야 됩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그 정치인들의 입은 다른 국민들의 입하고 다릅니다. 하물며 그 단일화의 가장 중요한 후보자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모욕하고 그거 되겠습니까? 그런 자 이름을 확 까버리고 싶지만 여기서 안 까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경선을 아름답게 할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후신인 국민의힘이 플랫폼 정당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바로 자유민주주의 정당에 입각해야 된다. 자유시민, 대한민국의 시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그 꿈에 헌법수호를 할수 있는 그러한 정당의 플랫폼이 돼야 된다. 이걸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